노래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찾아와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 앞으로 다양한 무대에서 계속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지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12회 동안 이 팀에서 비주얼을 담당했던 송임규라고 합니다. 앞에서 우리 지현이가 이렇게 울먹울먹 해가지고 저는 좀 안 울먹울먹 해보려고 합니다. 항상 말하는 게 있습니다. 김문정 감독님이 콘서트를 여시면 여러분들 꼭 많이 오시라고. 이번에 12번을 하면서 굉장히 감사했고 행복했습니다. 이 행복함과 감사함을 다른 배우들도 좀 느끼게 해주면 어떨까. 그리고 저희 이제 12번 보신 우리 정혜원님 같은 경우는 많이 질리실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도 좀 들으실. 그러려면 여러분은 김문정 감독님의 팬이 되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래야, 네, 감사합니다. 그래야 이 콘서트가 꾸준하게 계속 열릴 것 같거든요. 앞으로 문정 감독님 콘서트 하면 이제 여러분은 티켓팅을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뮤지컬 배우 정소영입니다. 우리 콘서트를 하면서 정말 긴장도 많이 됐고 너무 떨리기도 많이 떨리고 정말 셀 수 없을 정도로 땀도 많이 흘렸는데 감독님의 이렇게 잘 해내었다라는 말로 그 모든 게 다 씻겨 내려간 기분인 것 같습니다. 너무 행복하고요. 제가 하면서 계속 행복하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 했어요. 왜냐면 저 정말 너무 행복했거든요. 제가 행복함 느낀 만큼 여러분들에게 행복함 나눠드릴 수 있는 그런 좋은 배우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세요. 안녕하세요. 뮤지컬 배우 윤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어제도 이 자리에서 공연 안 끝났으면 좋겠어, 계속 하고 싶어요 이런 말을 했는데요. 아, 드디어 막공이 왔네요. 저 조금만 어제부터 한 10초만 얘기 더 하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좀 힘든 시간을 많이 지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 우물 10년 파서 물 안 나오면 그거 우물 아니라는 말씀 아시죠? 저 10년 넘게 팠는데 안 되더라고요. 손에 닿지 않는 푸도는 너무 쉬고 너무 서고 싶은데, 너무 하고 싶은데 내 자리는 없는 것 같고, 그래서 다른 일을 좀 해볼까, 내가 꼭 이것만 아니어도 나 먹고 살 거 있겠지 하면서 눈을 돌리려던 중에 우리 감독님이 이렇게 딱 연락을 주셔서 제가 이렇게 꿈만 꾸던 엘리자벳 노래도 여러분 앞에서 다 해보고, 아, 저에게는 굉장히 꿈 같은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3주 동안이지만 여러분, 저는 이 3주로 30년 동안 지속될 에너지를 얻었습니다. 제가 손에 닿지 않는 포도가 시다고 했잖아요. 포도알이 잘 연글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정말 잘 숙성된 포도주 같은 그런 배우 되겠습니다. 저에게 이런 꿈같은 무대 선물해 주신, 그리고 그 많은 합창 중에서 우리 하나하나 목소리 찾아주신 우리 문정 감독님이랑 우리 더 핑크 오케스트라 분들, 그리고 제 관객이 되주신 여러분께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밤이에요. 방금 내 지인 배우가 15년, 10년 얘기를 했잖아요. 저는 20년 됐습니다. 아, 근데 뭐 그런 건 상관없이 저는 이제 저의 할 일과 뭐 제 역할과 제게 주어진 걸 나름 열심히 즐기면서 행복해하면서 살려고 되게 열심히 뭐 노력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약간 눈물이 나는 분위기인데 저는 눈물보다는 그냥 이 시간을 즐기고 싶어요. 저희 이제 배우들이나 모든 이제 분들, 예술가 인생들이 항상 아쉬워한 때가 남아있지 않더라고요. 제가 살아보니까. 저는 좀 즐겁게 정말 행복했습니다. 뭐 부족한 점도 있고 막 배운 것도 많았지만 저는 정말 너무 즐겁게 이분들과 작업을 해서 행복했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힘든 걸음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저는 배우로서, 그리고 또 저 또한 한 사람의 관객으로서 더 피트 오케스트라와 언니와 문정 감독님을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좋은 무대에서 또 뵐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데뷔 2년차 새싹 뮤지컬 배우 홍경아입니다. 저도 이 콘서트에 들어오기 전에 많은 고민들이 있었어요. 근데 은정 감독님께서 이렇게 기회를 주셔가지고 다시 무대에 설 수 있는 용기를 많이 얻게 되었습니다. 이걸 준비하면서 정말 연습하고 하는 과정 중에서 많이 떨리고 스스로의 굉장히 자기 안에 싸움이 많았는데 그래도 듀엣으로 솔로로 그리고 합창으로 이렇게 멋진 무대를 할 수 있음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잘 해낸 것 같아요. 앞으로도 더욱더 좋은 모습으로 많은 무대에서 보일 수 있는 배우가 될 수 있도록 더욱더 성장하겠습니다. 오늘 솔로곡이 없었잖아요. 맞아. 오늘 네, 제가 솔로곡이 없긴 한데 자랑 한번 하세요. 우리 경아 배우 만날 수 있는 콘서트가 있습니다. 이 공연을 보고 섭외를 당하셨습니다. 네, 제가 네, 롯데 콘서트홀에서요. 네, 5월 12일부터 14일까지 디즈니 콘서트라는 이제 디즈니 노래에서 이제 엘사로 제가 캐스팅됐습니다. 시간 되시는 분도 있으시면 저 보러 많이 와주세요. 그럼 앞으로 또 좋은 무대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종석입니다. 앞서 형, 누나 그리고 동생들이 말했던 것처럼 너무 감사하고 영광이었고 행복했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저는 좀 다른 이야기를 해볼게요. 감독님 책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실 수도 있는데 감독님이 10대 때 가입하고 활동하셨던 밴드 이름이 푸른 도치라고 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모두 각자의 도치를 달고 인생이라는 바다를 항해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소중한 이 순간이 여러분들의 항해에 불어오는 따뜻한 산뜻한 바람 같은 그런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진심으로 너무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큰일이 난 것 같은데 저는 뮤지컬 배우 서정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여기 팀에서 막내와 놀라셨겠지만 막내와 귀여움과 섹시함을 담당하고 있는 뮤지컬 배우 서정원입니다. 일단은 이렇게 앵콜 마지막까지 이렇게 기회 주신 제인자님, 문정 감독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꼭 오늘 하고 싶었던 마지막에 하고 싶었던 말이 있었어요. 오늘 공연장에 제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와 있어요. 프로포즈는 아니고요. 제 친동생이 와 있는데 친동생한테 이 무대를 선물하기까지 13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어요. 우리가 되게 어렸을 때 종신아 형이 너한테 형이 주인공인 무대를 꼭 너한테 언젠간 선물해 줄게 라고 하고 그걸 이루게 해주신 감독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제 친동생이 한쪽 눈이 이제 실명이 돼서 장애우인데 항상 저한테 나 괜찮아 한쪽 눈이 있으니까 항상 긍정적으로 더 저를 다독였던 친구예요. 조금 이렇게 아프다고 얘기했으면 형으로서 더 많이 다독여주고 했을 텐데 매번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친구라 그 친구에게 얘기를 하고 싶고 또 동생아 여기 어딘가에서 보고 있을 텐데 앞으로 네가 나아갈 세상에 형이라는 든든한 버팀목이 항상 뒤에 있으니까 지금처럼 긍정적으로 잘 살았으면 좋겠고 이번 생에 형 동생으로 와줘서 너무 고맙고 사랑한다, 진짜로. 네, 그만, 감사합니다. 네. 12번의 여행, 오늘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것보다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이 계셨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찾아와 주신 여러분, 박수 쳐주신 여러분,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일도 가는 계단 그곳에 열린 문 미래를 향한 그 길에
약속해